강남구가 지난 18일 걷기를 통해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는 건강충전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걷기 활성화 캠페인 챌린지를 열어 출근길에 2,000보를 달성한 직원 100명에게 선착순 커피를 전달했습니다. 구청 1층 로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나누리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관절 질환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고, 이후 구청 담당자가 노년기 건강관리 사례로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 강화에 효능이 있는 중국의 전통 체조 타이치 건강 동아리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점심시간에는 참가자들과 청담공원 걷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구청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이 건강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